3번. 월초 그림과 같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BC에서 ABC의 넓이를 구해라. 이건 뭐야? 1, 2는 뭐야? 아, B래가 1대2야? 아하. 일단 넓이는 알수 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 공식 기억나? 2분의 1 사인 60 곱하기 AB.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세트야. 어? 그러면 여기 A고 B라고 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S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터다. 기억나? 아, 지금 아직 안 나왔구나.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거 안 쓰고 어떡하지? 이거 안 쓰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 이걸 알면, 일단 답만 구해놓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40, 60도니까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므로 6 루트 3이 답이야. 답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려면요. 6 곱하기 6 곱하기 pH 더하기 4 곱하기 10 pC 에다가 2분의 1을, 아, 이렇게 잘 풀어줘. 2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 그럼 pH랑 pK는 어떻게, pC란다, pK. K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HPK의 각도가 120도네요. 그죠?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너 생각해, 같이. 나도 어려워. 1대2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구하지? 이게 이등분이라는 말도 없는데 어떡하지?
2대1이야? 그럼 일단 변화기를 2A라고 놓고. 아니, 값은 왜준 거야? 사인 코사인을 쓸수 없으면. 아니면 최상이니까 사인 정도는 써도 되나? 지금 단원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안 쓰면 어떡해? 사인이라는 개념을 안 주고 그냥 뭐는 뭐다라고 개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안 나. 다른 거 없어? 일단 답을 구해놓고 공식을 써서 구하자. 그러므로 답은 6루트 3인데 넓이는 6루트 3이야. PK 길이는요, 얘가 PK,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6 루트 3은 2분의 1, 6PH 플러스 4PK 이렇게 구한다. 그러므로 3PH 더하기 2PK는 6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왜 이렇게 생각이 나냐? 외심? 이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풀면? 진짜 이거 푸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렵다. 뜬금없이 원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 A가 위치했다고 치고, A 진짜 이 꼬물샤프 진짜 엄청 잘 부러져. A라고 하고, 이 지름을 지나는, 여기 P라고 해봐. 그러면 A, H, P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직각이 되니까 난 천재인가 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으면 여기 이렇게 직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풀지?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구했는데 K 이렇게 된다. 그래서 AP의 거리는 이것의 지름이고요. 그럼 여기 중점에서 이 꼭지점, 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뭘 가는 거지? PK로 가는 거지? 이거 60도고 120도니까 여기도 120도지. 그리고 여기 이등변이잖아. 이등변. 일단 변이 길이 같잖아. 그러므로 동글 이렇게 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세모 세모 뭐 예 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얘는 360도에서 240도 뺀 거니까 120도가 똑같다. 그 다음에 x x 더하기 세모는 60도. 그 다음에 세모 더하기 얘는 90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더하기 x도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2에서 10 빼면 14개고 미지수 4개인데 왜 못 가지? 시키니? 뭐가 좀 복잡한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근데요. 세모 x 더하기 세모 하고 네. 세모 더하기 x 하고 세모 더하기 x? 여기서 x 아닌데. 이등변이다. BK 라고 할 때 몰라 생각이 안 나. 가야 돼? 나 안 풀어서 안, 내가 선생님 못 풀어갖고 안 끝나고 있어. 5분밖에 안 남았어. 자, 이렇게 좀 해봐. 좀 생각해보자.
못 푸는 문제 같아요. 비슷한 게 있잖아. 얘랑 뭐랑 같더라. 얘랑 얘랑 같던가? 그게 있었는데? 90도 아니야. 있을 때 얘랑 아 얘랑 얘랑 같지. 컨디션 더 좋은 날 해주고 아프긴 하지.